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숨을 쉬면서 그가 혼자 하나님 앞에 중얼거렸던 그의 독백을 통해서 그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이 말은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의 조상들은 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변혁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냈던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일도 했지만 세상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결과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동안 얼마나 갈멜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도 주셨어요. 사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놀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이런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아하방과 이세벨에게 보여주면 적어도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재앙이고 헛된 신을 우상을 따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이세벨도 아하방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가물고 그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허락하시고 그 무당들 450명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 근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야. 거기에서부터 그는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 앞에서 좌절하기 시작해. 그리고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상을 등지고 나라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동료와 부하도 버리고 그냥 철저히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무력함을 이기지 못해서 극심한 우울증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눈 감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엘리야가 갔어요. 그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엘리야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살을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엘리야야, 넌 혼자가 아니다. 자, 16절,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 속에 나오는 얘기 시작. 엘리야야, 너 외로워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너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 7,000명을 준비했다. 너와 함께 죽기로 평생 너를 따라갈 너의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시켰으니 그를 키워라. 혹시 여러분, 나는 홀로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되시고
그래서 늘내 인생의 중년 또는 내 삶의 열심 뒤에 오는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준비되어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멈췄던 신앙과 기도가 다시 시동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